자, 이 영상은 일단은 뭐 빠하 빠삐용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또 사고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은 일단은 뭐 윌리를 한번 했죠?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딱 윌리 했는 요 시점, 이 시점에서 이미 다음 코너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윌리를 하느라고 코너 대응을 못했어. 코너 준비해야 될 시점을 놓쳐서 들어가니까 코너가 지금 이 사람이 앞에 코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정말 무모한 짓이었어요. 앞에 윌리 했는 거. 이 라인이 지금 제대로 못 돌았죠. 못 돌아서 넘어갔어요. 이 뒤에는 뭐 절벽인 게 뻔하겠죠. 뭐잘 살렸습니다. 살리기는. 근데 고속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 캠이네.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코너를 준비해야지라는 것보다 훨씬 일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준비를 하고 내가 좌코너면 좌코너, 우코너면 우코너, 일단은 몸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전에 충분한 감속도 중요하지만 코너에 대한 대비는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지금 이제 들어갈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은 거기서 준비를 하면 늦어요. 준비가 다돼 있어야 돼. 당장에 컵을 돌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아 이제 컵이다 해서 돌아가면은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코너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바로 탁 스위치처럼 준비 다 해놓고 켜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몸을 감속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 이렇게 하면은 이미 몸을 빼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늦은 거야. 그럼 결국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앞에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코너를 대응을 못해서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야. 이런 중앙선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신 분들도 그렇지만 충분한 감속도 중요해요. 충분한 감속도. 근데 내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커브길에 임할 때 준비해서 들어갈 이 시기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더 미리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 한 1초, 2초 정도 더 미리 하시면은 뭔가 내가 코너를 돌아갈 때 아슬아슬 위험하다 본인이 느끼실 아 이러면 사고 나겠는데 위험하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미리 내가 준비해야지 보다는 아 지금쯤 예를 들어 가지고 커브 들어가기 30m 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면 지금은 40m 전부터 준비를 해보시는 거예요. 40m도 불안하다. 50m 전부터 뒤에서 누가 뭐라 하건 상관없어요. 이 커브를 무사히 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세가 엉성하건 어떻건 남이 나를 바라봤을 때뭐 어떻게 좀 엉성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코너가 생각보다 깊었고 그리고 이분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코너에 대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윌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죠? 이것 또한 커브길이 보이는데 이거는 시선 문제, 시선 처리 문제랑 시선 처리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사고는 커브가 상당히 깊어요. 근데 시선이 정면으로 꼽혔다. 이미 지금 오토바이가 뒤가 돌아가죠. 앞 브레이크 잡으면 락 걸려가지고 앞에부터 빠져가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잡고 뒷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뒷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뒤가 돌면서 자세가 더안 잡히면 안 잡혀요. 거의 다 와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번은 잘. 근데 이게 이 사고가 일어난 거는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를 충분히 쓸수 있는 상황 그리고 본인의 바이크 타이어의 한계나 이런 조건에서 앞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도 괜찮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앞브레이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뒷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미 쫄아가지고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미. 애초에. 뭐 앞브레이크를 잘 잡으면서 달렸으면 돌아는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시선도 정면이고, 원래 시선은 여기 백미러 왼쪽 편에 코너 요 지점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감속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거는. 급하게 뭐 딥브레이크 잡으면 여러분들 아시죠? 뒤에는 프론트보다 하중이 안 실려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쉽게 락이 걸리고 브레이크 역할을 못 합니다. 사실은 아주 극저속이 아니고서 오토바이 바퀴가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유턴할 때, 이럴 때, 이제, 딥브레이크 쓰면서 돌면 좀 도움이 되지. 이런 라이딩 하면서, 그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황해서 딥브레이크를, 이제, 나도 모르게 사용했다라는 게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평소에, 이 바이크 앞브레이크하고 타이어 한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두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도 됩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탔을 때 사고 안 나려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타인의 갑자기 돌발스러운 상황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넘어질 법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도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든 게 통제된 트랙이 아닌 이상 공도잖아요. 공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거기서 올라갔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급감속,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그 브레이크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토바이 타이어의 접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타이어 접지력 나온 대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뭐 똑같은 타이어, 여름에는 브레이크를 지더라도 타이어가 받아주지만 겨울에는 똑같은 브레이크, 똑같은 타이어 조건에서 감속을 하더라도 겨울에는 그만큼 그립이 안 살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는데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여름철이나 타이어가 아주 제 성능을 발휘하기에 좋은 온도 때보다는 브레이크를 잡는데 제한적인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떠나서 이 바이크 타이어, 공기압, 온도, 조건에 따른 이제 한계를 파악을 해두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안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두 바퀴로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니까 그 중에 한 바퀴가 제대로 제구실을 못해서 미끄러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안 다치고 내가 내 목숨 부지하려고 하면은 위험한 오토바이, 재미있는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건을 까다롭게 잡아야 돼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만한 조건들, 반대로 내가 넘어질 만한 조건들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 조건들 체크리스트를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타이어의 미끄러짐 한계, 그러니까 제동력의 한계를 기온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서 내 손에 익히고 브레이크 잡았는 감각을 익히고 ABS가 달리는 바이크를 산다. 아니면은 그 기온에 적합화된 타이어를 장착을 해둔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고 대비해두지 않으면 이런 식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겁이 많고 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 리스트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탈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 넘어지면 아프잖아. 다치잖아. 안 그래요? 아픈 거, 다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재미있고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진짜 안전하고 재미나게 그 위험하다는 오토바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빠바.